148페이지야. 1차 함수의 그래프의 절편과 기울기. 여기가 진짜 중요하다. 그치?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절편에 대한 얘기를 잠깐 우리가 했었죠? 우리 예를 들까? EX 플러스 4. 이 친구는 어떻게 그려져 있냐면, X가 0일 때 4를 지나고 적당히 뭐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을 거야. 오케이? 오늘 왜 이렇게 그려지는지도 계속 배우는 거야.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우리 혜진이 뭐 떨어뜨렸어? 괜찮아? 그때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그래 수업 열심히 들은 사람들은 대답하겠지. 지금 Y절편이 있지. Y절편. Y절편이 뭐였어? 누구랑 만나서 잘리는 부분이야. 누구랑 만나야 돼? Y절편에? 누구랑 만나야 돼? 소연아. Y절편이 뭐냐면 이 보라색깔 직선이 있잖아. 맞지? 보라색 직선이 있을 때 이 절편이라는 게 잘리는 부분 얘기하는 거야. 자르는 부분. 정확하게 말하면 Y절편은 이 보라색깔 직선이 Y축 있지. Y축. Y축에 의해서 잘려나가는 상황일 때 여기 여기를 보고 Y절편이라고 부르는 거야. 쉬운 얘기로 뭐? Y축과의 교점 얘기하는 거야. 교점. 교점이 뭔지 알지? 만나는 점 얘기하는 거야. 만나는 점. 즉 이 직선이랑 Y축이랑 만나는 여기. 그쵸? 그럼 여기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 따윤아, Y축과의 교점은 어떻게 구하지? 어떻게 구하면 되나? 동아! 어떻게 구해? 어, 알았어. 하연아, 그래서 어떻게 구한대? 소라! 안 되겠다. 너가 대답해. 너가 보여줘. 뭘 때야? Y절편 어떻게 구하냐고. 그거. 맞아, 그거. 이게 뭐야, 지금 난 이게 뭐야? X가 0일 때. 그래! 잘하네. 어? X가 0일. 그러니까 X에 0을 대입하면 된다는 얘기야. 어? 왜 그러냐면, 얘들아, Y축 있지, Y축. Y축이라는 거는, 너희들 그거 알지? X축,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X값이 커지고,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X값이 작아지잖아. 그때 X값이 양수에서 음수로 딱 나눠지는 0이 있잖아, 이 Y축. 이 Y축은 항상 X값이 얼마야? 0인 거 알고 있죠? X값이. 그치? 그러니까 이 직선이 X가 0일 때가 언제냐고. 0. 0 집어넣으면 얼마? 4 나오지, 4. 즉 0,4라는 점을 지나는 거라고. 0,4. 그쵸? 어. 근데 Y절편이 어디야? 하면 0,4라고 얘기해주면 돼. 됐죠? 괜찮니? 또는 4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고. 얘만. 그럼 우리 동훈이한테 물어봐야지. 동훈아, X절편은 뭐겠어? 그럼 당연히 누구랑 몇점 구하면 돼? X절편은 X축이랑 교점. 우리 그래프로 따지면 여기 아니야? 여기? 이 보라색깔 직선이 이 X축이랑 만나는 여기 찾는 거잖아. 맞죠? X축과 교점. 그럼 여러분들 방금이랑 또 비슷하잖아. X축이라는 거는 너희들 알죠? 이 높이라는 거, 이 Y값 있지? 이 좌표 점에서 이 Y값. Y값은 위로 올라갈수록 커지죠? 밑으로 내려갈수록 작아지지. 그치? 위아래 부분을 지어주는 건데 그때 부호 있지, 부호. 양수다, 음수다. 그 기준이 어디야? X축인 거 알지? X축보다 위에 있으면은 얘가 양수. 뭐 P,P 있을 때 X축보다 밑에 있는 점은 Y값이 음수잖아. 왜? X축이 Y가 딱 0인 부분이니까. 그쵸? 그 말은 X절편을 구할 때는 우리가 이 직선 있지, 이 직선. 이 직선에 누가? Y가 딱 0 되는 순간. 즉 0을라고 하면 X가 얼마 나와? 마이너스 2 나오지. 즉 X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Y가 0 된다는 얘기잖아, 지금. 그때 얘가 X절편인 거야. 마이너스 2, 0. 알겠죠? 괜찮니? 한 번만 더 연습을 해볼까?
예를 들어서 y는 뭐 마이너스 2x, 아 3x로 갈까? 플러스 6 이런 거? 얘 y절편 있죠? y절편 구하는 건 일도 아니지 이제? 그치? 왜냐면 x에다가 0 넣으면 항상 누구만 남아? 뒤에 있는 얘만 남는 거잖아. 그쵸? 즉 y절편이 얼마? 0,6이다 됐죠? 그 다음에 x절편. x절편은 y값이 0일 때라고 했잖아. y값이 0일 때. 그럼 y에다 0 집어넣으면 이 함수에서 x가 얼마? 2 나오지, 2. 그치? 그럼 2,2 되겠다. 알겠어? 그때 여러분들 이 그래프를 그릴 때 지금 내가 설명한 얘가 첫 번째 방법이야. 뭔 얘기냐면 우리가 직선을 그릴 때 y절편이랑 x절편을 먼저 구해줘. 그럼 너희들이 이거 좌표 평면에다가 찍어줄 수 있지. 0,6이 여기 있잖아. 2,0은 여기 있잖아. 이해되죠? 그 여러분들 이거 맞나 한번 봐봐. 이거 중1 때도 배워. 얘들아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두 점을 지나는 직선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 어때? 형이나 맞아? 맞죠?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은 하나야. 맞지? 뭐 두 점을 지나는 반직선 이런 거 아니고 딱 직선 말이야. 무한히 뻗어나가는 직선. 이 말이 그럼 무슨 말이야 얘들아? 얘를 내가 지금 그리고 싶다고 했지. 얘 그린다고 그랬지. 얘는 지금 1차 함수니까 직선으로 그려지는 애인데 0,6 지난 다음에 2,0 지난 다음에 맞아? 그럼 이 두 점을 자연스럽게 이어주면은 얘가 얘이지 않을까? 하는 얘기야. 왜?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맞죠? 그리고 내가 지금 그려준 이 직선은 무조건 얘일 수밖에 없다고. 괜찮니? 이게 그래프 그리는 첫 번째 방법이야. 직선 그리는. 그쵸? 저희 밑에 있는 2번까지 한 거야. 그럼 오른쪽 149페이지. 149페이지에서 이제 처음으로 기울기라는 얘기가 나와. 기울기. 오케이? 기울기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기울기는 일단은 기울기의 뜻이 뭐냐면은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으로 정의가 돼 있어.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그럼 방금 우리가 그린 이런 애로 생각을 해볼까? 예. 얘들아 y는 3x 플러스 6에서 방금 우리가 점 두 개 구했지. 0,6이랑 2,0. 오케이? 여기랑 여기. 아, 얘를 들면은 음수 나오니까 쟤를 먼저 할게 차라리. 얘들아. 여기서 y절편이 0,4, x절편이 마이너스 2,0 해서 그래프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여기 마이너스 2, 아, 뭐 이런 느낌이거든? 근데 여러분들 x 증가량이랑 y 증가량이라는 얘기를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은 항상 점 두 개가 필요해. 왜? 얘들아 증가했다 감소했다라는 거는 변화되기 전과 변화된 후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잖아. 증가했다 감소했다 이런 얘기를 하려면은 안 그래? 가만히 니네를 보고 증가했다 감소했다라는 얘기 못하잖아. 맞지? 비교의 단어잖아. 증가랑 감소란 얘기는. 그럼 비교하는 그 두 대상이 필요하겠지. 그 두 대상은 좌표 평면에서 우리가 점으로 가져올까요? 두 점. 그때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봐. 이 점이 있었어, 이 점. 마이너스 2,0이라는 점이 있었어. 0,4라는 점이 있었어. 내가 이 점에서 이 점으로 변할 거야. 알겠어? 그럼 여러분들, 마이너스 2,0이 0,4가 되려면 x값은 얼마나 커졌어? x값 얼마나 커졌어? 2. y값은 얼마나 커졌어? 4. 그러니까 x값은 이만큼 커졌고 x 증가량 y 증가량은 얼마? 4라고 4. 맞지? 어 이게 기울기야. 이게 기울기. 그럼 기울기를 얼마라고 말하면 돼? 2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 그쵸? 근데 이 기울기를 구할 때 얘들아 꼭 x절편, y절편 쓸 필요가 없어. 뭐 마음에 드는 거 아무거나? 여기 뭐 아무거나 넣어볼까? 1 넣어볼까? 1,6? 뭐 3 넣어볼까? 3, 얼마지? 뭐 10? 이런 거?
그러면은 얘도 기울기 한번 구해봐. 1,6이 3,10이 되려면 x값은 얼마나 커졌어? 2만큼 커졌지. y값은 얼마나 커졌어? 4만큼 커졌어. 그럼 기울기값 구하면 얼마야? 있잖아. 맞죠? 뭐 아무 점이나 다 상관없어. 얘랑 얘를 비교해도 돼. 마이너스 2,0에서 3,10까지 가려면은 얘들아 마이너스 2가 3까지 가려면은 5분의 x 증가량 5니까 맞지? y 증가량은 얼마? 10. 계산하면 결국에 2란 말이야. 됐어? 여기서 내가 설명해주고 싶은 건 똑같은 직선이라면 어떤 점을 가지고 와서 x 증가량, y 증가량을 구해도 항상 일정한 값이 나오는 거야. 맞지? 그리고 그 일정하게 나온다는 그 기울기라는 친구는 항상 어디가? 얘야 얘. x의 개수다. 알겠어? 그럼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6은 기울기가 얼마인 거 바로 알 수 있어? 마이너스 3인 거 알 수 있어. 의심스러우면 구해보면 되잖아. 0,6이 2,0 되려면 x가 얼마큼 커졌어? 이만큼 커졌지. 그럼 여기서 이게 문제야. 얘들아 6에서 0만큼 얜 떨어진 거잖아. 6만큼 작아졌잖아. 그럼 증가량은 뭐라고 하는데? 6만큼 떨어진 걸 보고 마이너스 6이라고 하면 돼. 마이너스 6만큼 증가했다고 하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6. 쉽게 얘기하면 그냥 얘에서 얘 빼고 얘에서 얘 빼면 돼. 맞지? 그럼 얼마? 마이너스 3. 그 마이너스 3은 누구랑 같아? 여기 x계수. 그쵸? 괜찮니? 그래서 여러분들 기울기를 구할 때는 항상 점 하나가 있고 점 하나가 더 있잖아. 그때 한 점에서 다른 한 점을 자연스럽게 빼주면 돼. 그럼 2에서 0 빼면 x 증가량 나오고 0에서 6 빼면은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맞아? 근데 이런 걱정을 할 수도 있잖아. 쌤, 얘에서 1 빼면 안 되냐? 당연히 되지. 0에서 2 빼면 마이너스 2고 6에서 0 빼면 6이니까 똑같이 마이너스 3 나올 수밖에 없는 거라고. 대신 주의할 건 너네가 너무 신나가지고 2에서 0 빼고 6에서 0 빼. 그냥 자기 멋대로야. 그럼 안 돼. 알았어? 한 점에서 다른 한 점을 빼주면 되는 거야. x 증가량인데 y 증가량이 기울기다. 알겠죠? 자, 그럼 결론. y는 ax 플러스 b가 있을 때, 그치? 그때 이 a가 뭐다? 기울기라고 했어. b는 뭐다? y 절편이라고 했지? 왜? x에 0 집어넣으면 b만 나오니까. 맞죠? 그리고 이 b는 y 절편 역할도 하지만, 만약에 y는 ax라는 직선이 있었다면 얘가 얘가 되려면은 y축 방향으로 b만큼 이제 평행이동한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지 우리가. 맞죠? 무조건 그냥 y좌편 y좌편 이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y는 2x 더하기 4가 있다면 얘는 기울기가 2, y좌편이 4. 또는 만약에 y는 2x라는 직선이 있었다면 아 4만큼 평행이동 했겠구나 뭐 이런 느낌. 오케이?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이걸 이용해서 그래프만 그려주면 돼. 이제 기울기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려줄 건데 자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알고 가야 될 사실이 하나 있어. 뭐냐면은 잘 들어봐봐 얘들아. 기울기라는 게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얘들아 만약에 둘 다 양수야. 그럼 기울기는 양수야 음수야? x 증가량도 양수, x, y 증가량도 양수야. 그럼 양수분의 양수하면 양수야 음수야? 당연히 양수죠. 또는 둘이 구호가 만약에 반대다 그럼 얘는 음수지.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봐. 이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이 직선 있잖아. 이 직선은 내가 점 두 개를 딱 잡아. 이 점이 이 점으로 변해야 돼. 그럼 x값도 커진 거고 y값도 커진 거 맞지? 이 점이 이 점으로 가려면 오른쪽으로 간다는 거는 또는 위로 간다는 거는 x값도 커졌고 y값도 커졌다는 얘기잖아. 맞죠? 그래서 기울기가 양수인 애들 있지.
기울기가 양수인 애들은 다시 여기서 기울기가 양수인 애들은 항상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거야 그래프가. 알겠지? 그럼 여러분들 기울기가 음수인 친구 있죠? 우리 아까 얘 그렸잖아 얘. 기울기가 음수인 친구 얘는 어떻게 된다?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만 보고도 기울기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 수 있어야 되고 반대로 기울기가 양수라면 무조건 오른쪽 위로만 그려주면 되고 기울기가 음수면 무조건 오른쪽 아래로 떨궈주면 돼. 그럼 이걸 이용해서 자 y는 3x-6 얘를 내가 만약에 그리고 싶어. 오케이? 그럼 이렇게 그리면 된다고. 자 그럼 평면 그리고 제일 만만한 애가 0,-6이죠? y절 근거하는 거. 근데 선생님 저는 0,-6 말고 1,-3 하고 싶다 또는 2,0 하고 싶다 해도 상관없어. 알겠지? 어쨌든 저만 하나 찍어주고 얘 기울기가 얼마야? 3이지? 그럼 그냥 오른쪽 위로 그리면 돼 오른쪽 아래로 그리면 돼 오른쪽 위로 그려야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럼 밑에 좀 그려 끝. 알겠죠? 이렇게 그리면 돼. 너무 막 디테일하게 막 그릴 필요까지는 없어. 알았어? 알파고는 아니니까. 대신에 이런 데는 좀 구해주면 좋겠지. x절편 같은 거 x절편 어떻게 구해? y에다 0 대입하면 된다고 했지? 그럼 x가 얼마? 3일 리가 없잖아 얘들아. 맞죠?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팁을 하나 드리자면 얘들아 y는 x 있지. y는 x라는 직선 얘는 0,0 지나겠지. 일단 0,0 x에다가 1 넣으면 y가 얼마? 1 x에 2 넣으면 y도 2 이런 거지. 그치? 이게 y는 x잖아. 자 그때 여러분들 얘는 기울기가 얼마죠? 기울기 1? 1이지. x 개수가 없다는 거는 1이 곱해져 있는 거니까 맞죠? 맞지? 그럼 여러분들 기울기가 1이네랑 얘는 지금 기울기가 3이잖아. 그럼 y는 3x를 한번 비교해보자. y는 x랑 y는 3x 비교해보자. 그럼 얘들아 y는 3x는 이렇게 그려져 있을까? 이렇게 그려져 있을까? 1번, 2번 중에 몇 번일까? 수면아 몇 번일 것 같아? 1번일 것 같아? 2번인 것 같아서. 그러니까 1번이 맞죠 여러분들. 1번이 맞아. 왜냐? 얘들아 y는 3x는 기울기가 얼마야? 3. 얘는 기울기가 얼마? 1이지. 기울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내가 만약에 적당히 x를 딱 이만큼만 움직인다고 할게. 여기서부터 원점에서부터 얘분의 얘가 1이야. 얘분의 누군가가 3이 되려면 당연히 y값이 더 높아야 되는 거 아니야?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에서 내가 만약에 얘를 고정시켰어. 얘 안 움직이게 고정시켰어. 오케이? 그럼 여러분들 기울기가 3배가 되려면은 y 증가량 자체가 3배여야 된다고. y 증가량 자체가 만약에 여기까지 못 받아들이겠다 이러면 여러분들은 이것밖에 하는 방법이 없어. 기울기가 커지면은 기울기가 커지잖아? 기울기가 크면은 점점 이렇게 y축에 가깝게 그려지는 거야. 빨리 올라가는 거라고. 근데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도 돼. 얘를 어떻게? 얘가 y는 x야. 1 집어넣어봐. 1,1 지나지? 야 그럼 y는 3x는 1 집어넣으면 얼마 지나? 1,3 지나죠. 1,3 맞아? 그리고 y는 3x는 똑같이 0,0도 지나잖아. 그럼 0,0이랑 1,3 있으니까 그려주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겠지 당연히. 맞니? 그래서 이런 애들 그려줄 때 기울기가 1보다 크면은 기울기가 1일 때가 딱 반반 갈라주는 예거든? 기울기가 1보다 크면은 좀 더 가파르게 그리면 되고 기울기가 1보다 작으면 좀 더 완만하게 그려주면 돼. 물론 이거에 대한 더 디테일한 얘기는 또 할 거야 뒤에. 알았어?
아직 다 배운 거 아니야. 이거 또 가르쳐 줄 거야. 또 나와 뒤에. 그냥 예생처럼 가르쳐 준 거고. 넘겨. 그래. 나중에 156페이지 같은 거 보면은 선생님이 방금 설명한 부분 또 다시 나오거든? 그냥 미리 그냥 살짝 가르쳐 준 것 뿐이야.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지금 뭔가 이해가 안 됐어. 이라고 망한 게 아니라고. 뒤에 다시 가르쳐 줄 거니까. 우린 151페이지 필 거야. 151페이지 알겠어? 자, 얘들아. 151페이지 보면은 X절편이랑 Y절편 이용해서 그래프 그려라.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얘 한 번만 더 해줄게. 얘도.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6이 있을 때, 그쵸? 얘 0 집어넣으면 0, 마이너스 6이지? y절편? x절편은 y에다 0 집어넣어야 돼. y에 0 집어넣으면은 이게 넘겨서 3 나누면 되니까 x가 마이너스 2죠? 그치? 그리고 방금 구한 그 두 점을 직선으로 연결해주면 그래프 끝난 거야. 알겠지? 그럼 우리가 계속 배웠던 거 확인할 수 있죠? 왜? 딱 보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야. 기울기가 음수면 오른쪽 아래로 그려진다고 했잖아. 맞지? 이렇게 밑에 있는 건 너네가 할 거고 그 다음 2번 거 얼른 할까? 2번에 지금 문제가 그래프를 대충 줬어. 이렇게 2 여러분들 여기에 2라고 적혀있지만 얘 지금 X축이랑 만나는 곳이지. 그럼 얘 2가 의미하는 게 뭐야? 2,0이야? 0,2야? 2,0이야. 당연히 2,0이겠지. X값이 2고 Y가 0이어야 되잖아. X축이니까. 그럼 여기에 있는 3은 3이라고 적혀있지만 3,0이야? 아니면 0,3이야? 당연히 0,3이잖아. 그럼 이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Y는 AX 플러스 B니까 집어넣어주기만 하면 되지. 그럼 제일 만만한 게 누구부터 보면 돼? 얘가 제일 좋잖아. 왜? X에 0을 집어넣으면 B만 나오니까. 맞죠? 그럼 B가 얼마면 되는 거야? B가 3이겠지, 3. 됐죠? 그 다음 2,0 지난다고 했으니까 2,0 대입 0은 2대2 2A 플러스 3. 됐죠? A, 그치? 그럼 A가 얼마? 마이너스 2분의 3. 문제는 뭐 구하래? 마이너스 2a, 아니 2a 구하래? 2a 구해주세요. 좋아, 좋아. 여기는 얘들아, 그 바로 진도 이거 8번까지 풀고 바로 진도 더 안 나갈 거고 여기는 문제 먼저 다 풀고 다 잘 괜찮게 한다 싶으면 그 다음 넘어갈 거야. 이 개념만 수쳐 넣었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결국 또 똑같이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너희들 저기 되니까 알겠죠? 일단은 152페이지에 3번 보는 거야. 3번에 1번 보시면 여러분들 그래프 이렇게 나와 있지. 이렇게 있고 마이너스 3 그 다음 여기 2 해가지고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 지금. 맞죠? 그때 기울기 구하래. 여러분들 기울기를 구할 땐 항상 점 두 개를 뽑아주면 된다고 했지. 근데 이 문제는 친절해. 점 두 개를 줬잖아. 맞죠? 여기 대놓고 x가 마이너스 3일 때 y가 6이니까 마이너스 3,6이고 됐죠? 여기는 2라고 적혀있지만 y축이랑 만나는 곳이니까 좌표 점으로 나타내면 0,2야. 됐지? 그럼 여러분들 마이너스 3,6이랑 0,2가 있을 때 기울기 어떻게 구한다 했어?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라고 했지. 쉽게 얘기해서 x끼리 빼고 y끼리 빼면 돼. 대신에 한 점에서 다른 한 점으로 뺄 때 같은 방향으로 빼야 돼. 그럼 마이너스 3 빼기 0은 얼마야? 마이너스 3이죠 여전히. 6 빼기 2는 4. 그쵸?
그럼 기울기 얼마? 마이너스 3분의 4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또는 쌤 나는 여기서 얘 빼고 싶다. 상관없다고. 0 빼기 빼기 3은 3이죠? 2 빼기 6은 마이너스 4니까 당연히 똑같은 거 나와야 돼. 그쵸? 그리고 또 확인할 수 있는 거. 기울기가 음수잖아 지금. 기울기가 음수니까 직선이 어때? 오른쪽 아래로 떨어지고 있지. 그쵸? 그럼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바뀌었을 수도 있겠지. 지금 이 문제는 직선의 기울기만 구하라고 했잖아. 근데 직선의 기울기가 아니라 이 함수를 완성시켜라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 또. 맞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방금 구한 기울기 있지. 기울기는 x의 계수라 그랬어. 그럼 y는 마이너스 3분의 4x 여기까지 맞죠? 그 다음 문제에서 친절하게 y좌표 줬지. 얼마? 0,2. 이렇게 만들면 돼. 됐지? 괜찮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직선을 구할 때는 기울기랑 y좌표이 있지. 이거 두 개를 잡고 봐야 돼. 알겠어? 기울기랑 y좌표. 3번에 2번도 한번 보자. 3번에 2번. 3번에 2번도, 3번에 2번은 그래프 내가 직접 그리진 않을게. 보면은 x가 2일 때 y가 3인 거지. 그럼 2,4. 또 누구? 6,8. 됐죠?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구하는 거야. 기울기. 맞지? 그럼 여러분들, 기울기 구해. 얘는 얘에서 얘 빼지 말고 얘에서 얘 빼가? 이렇게? 그럼 6 빼기 2는 4. 8 빼기 3은 5. 기울기 4분의 5. 됐지? 만약에 나는 이 방향으로 그래도 굳이 빼고 싶다. 그럼 빼봐.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5니까 당연히 똑같은 거라고. 맞죠? 어쨌든 기울기가 4분의 5야. 그치? 그럼 얘가 정답인데. 야, 그럼 만약에 여기서 또 나아가서 이 직선을 만약에 구하래. 이 직선. 오케이? 얘들아.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래. 그럼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알겠어? 잘 들어. 이거 어려운 거 아니야.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 다 이제 종합하면 돼. 알겠지? 첫 번째. 방금 우리가 기울기 구했죠. 4분의 5. 그럼 얘 이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4분의 5x 더하기 b. 그러니까 y는 4분의 5x 더하기 b 이렇게 되는 거 맞지? 얘가 지금 몇 콤마 몇 지나? 2,3 지난 다음에. 그쵸? 그럼 대입하면 돼. 2,3. 3은 2 집어넣었으니까 2분의 5 더하기 b. 그럼 b가 얼마야? 2분의 1 나오지? 그치? b가 얼마? 2분의 1 써주면 됩니다. 알겠죠? 근데 나는 2,3 말고 6,8 넣고 싶다. 그럼 6,8 넣으면 돼. 넣을까? 8은 6 집어넣으면 2, 3, 15니까 여전히 B가 2분의 1 잘만 나오지. 괜찮니? 이게 첫 번째 방법이야. 뭐? 기울기를 먼저 구하고 점을 대입해서 구한 거야. 알겠죠? 괜찮니? 두 번째 방법은 당연히 이런 거 아니야? Y는 AX 플러스 B니까 여기 위에 지금 이 점이 있다며. 맞아? 그 말은 뭐 하면 된다는 얘기야? 대입하면 되지. 그럼 2,3이랑 6,8 대입해봐. 2 넣어. 2A 플러스 B는 2,3이래. 6,8도 넣어. 그럼 8은 6A 플러스 B. 야, 우리 이거 앞에서부터 계속했던 거잖아. 지금까지 맨날 했던 거잖아. 뭐야? 연립일차 방정식이잖아, 그냥. 그럼 둘이 연립을 해. 그럼 이렇게 뺄까? 그냥 이렇게 이 방향으로 뺄까? 그럼 얘에서 빼면 마이너스 5네. 얘에서 빼면 마이너스 4A 날라가니까. 그쵸? A가 얼마? 4분의 5. 그럼 우리가 계속 구했던 거랑 똑같은 건 당연히 나오겠지 뭐. 그럼 이 4분의 5는 뭐 하면 돼? 여기다가 집어넣든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 끝나는 거잖아. 맞니? 어쨌거나 저쨌거나 길기만 구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직선 구하고 직선 그리고 다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알았어? 그리고 1차 함수, 즉 이 직선의 방정식 있잖아, 직선. 이 직선이랑 이 연립 방정식이랑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야. 둘 다 되게 잘해야 되니까 연습 많이 해, 부족한 학생들은. 3번 끝났고. 필요한 만큼 적고 알기 쉽게 저기 해, 얘들아. 필기 중간중간 해가면서 들으면 돼. 그리고 항상 영상 이거 녹화한 거 올려줘. 아, 어디다? 저번에 안 올렸나? 올렸지 않았나? 영상 녹화해서 항상 올리고 있으니까 부족한 학생들은 집 가서 꼭 영상 보시고요.
4번 봅시다. 4번 보면이 와, 아, 아. AX 플러스 5죠. Y가 AX 플러스 5래. 그때 문제가 뭐라고 했냐면 봐봐. X 값이 2에서 6까지 증가할 때. 어? X의 값이 2에서 6으로 증가한다. 야, 얘들아. X 값이 2에서 6으로 증가했다는 건 얼만큼 증가했다는 얘기야? X가 2에서 6으로 증가했어. 얼마나 증가한 거야? 4만큼 증가한 거잖아, 4. 그때 문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X가 2부터 6까지 증가할 때 Y값은 8만큼 감소한대. 야, 그러면은 X가 2에서 6으로 즉 4만큼 증가할 때 Y는 8만큼 감소했으니까 얘들아, 8만큼 감소했다는 마이너스 8 증가한 거랑 똑같은 말이지. 그냥 말장난인 거니까. 그쵸? 즉 내가 방금 구한 이 마이너스 2가 뭐야? 이 직선의 기울기겠지.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이니까. 맞아? 그러니까 문제가 X 증가량, Y 증가량 이런 얘기를 안 해. 그냥 말로 이렇게 설명하면 아, X가 2부터 6까지 증가했구나. 즉 X 증가량이 4구나. 맞지? 그때 Y가 8만큼 감소했으니까 Y 증가량은 마이너스 8이겠구나.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데 이 기울기는 Y는 AX 플러스 5 있을 때 누구의 X의 개수라고 했잖아. 즉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5가 되겠다. 동의? 괜찮아? 하, A값 구했고. 그럼 여러분들 문제가 이번에는 뭐라고 했냐면은 X값이 마이너스 3에서 2까지 증가했을 때 Y값의 증가량을 물어봤어. 그럼 얘들아 Y 증가량을 물어봤어. Y 증가량. 내가 기울기는 알고 있잖아. 얼마인 거? 마이너스 2인 거. 그치? X값이 마이너스 3에서 2까지 증가했다는 건 얼만큼 증가한 거야? 5만큼 증가한 거죠? 그럼 5 곱해 올려주면 끝나지? Y 증가량 얼마? 마이너스 10?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뭐 한 거야 우리가? 기울기가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인데 우리가 앞에서 기울기 구할 때 어떻게 했어? 점들 적당히 잡아갖고 내가 X 증가량, Y 증가량 해서 얘를 구해낸 거잖아. 맞지? 지금 이 문제는 뭐 한 거야? 기울기 내가 줄게. X 증가량 줄게. 그러니까 얘 한번 구해봐. 그냥 말장난 하는 거라고. 알겠어? 5번 우리 거의 이거하고 문제 풀면 거의 오늘은 진짜 여기까지밖에 못 나오겠는걸? 5번 한번 보자. 두 점이 있어. 그래, 기울기를 구하려면 항상 이렇게 점 두 개가 필요해. 있을 때 얘 기울기가 이래. 얘 너무 쉽다. 얘들아 얘 기울기가 이래. 그쵸? 그러면은 그냥 이 점에는 이 점을 뺄게. 그게 좀 편해 보이지. 3 빼기 빼기 2니까. 그럼 얘들아 3에서 마이너스 2 빼면 얼마? 5분의 4-K 가 얼마? 길 2래. 계산? K 나오겠죠 그럼? 맞니? 괜찮아? 어, 이게 다야. 이게 다. 너무 쉽고. 다음 6번. 1차 함수의 그래프를 기울기랑 Y절편을 이용해서 구하시오 라고 돼있어. 야, 이건 아까 연습 많이 했지? 여기다 빨리 해버릴게. 2분의 3X 플러스 1. 그럼 여러분들 이게 Y절편 0,1이지? Y절편의 X값이 여길 때라 그랬잖아. 맞아? 0,1 여기를 지나? 그 기울기가 얼마? 2분의 3이죠. 기울기가 양수면 오른쪽 위로 올라가,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 오른쪽?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야. 알겠어? 왜 그러냐면 생각해봐. 이게 외우는 게 아니라 X에다 1 넣고 2 좀 쉬운 걸로 할게. X에다가 1 넣으면 얼마야? 3이지. X에 2 넣으면 얼마야? 5지. X에 3 넣으면 얼마야? 7이지. 뭔 소리야? 1 넣으면 3 나오고 2 넣으면 5 나오고 3 넣으면 7 나온다고. X값이 커질수록 Y값이 커지잖아. 왜? 기울기가 양수잖아. 그쵸? 그럼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거라고. x값이 커질수록 점점점 위로 올라가니까 당연히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거지. 이거를 기울기가 양수면 오른쪽 위로 올라가고 기울기가 음수면 오른쪽 아래 내려가고 이걸 외우기 시작하면 바보 되는 거라고 그냥. 알겠어?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 그럼 기울기 양수니까 그냥 이렇게 그려. 그럼 끝. 알겠어? 이거만 이렇게 그리면 돼. 두 문제. 하고 너희들이 문제 풀 거야. 자, 7번에서 그리고 우리 소면이한테 한번 물어볼까? 소면아, 7번 한번 보면은 다른 건 몰라도 y는 2x-4에서 너가 만약에 문제를 찍는다고 쳤을 때 1번으로 찍으면 돼, 안 돼? 절대 안 되는 거야. 왜 안 되지? 기울기가 양수인데 1번은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어? 오른쪽 아래로 떨어지고 있잖아. 기울기가 양수일 때는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거라고, 맞아? 암만 못해도 1번이나 2번이나 뭐 이런 거 찍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야, 얘들아. 맞지? 그럼 여러분들, 지금 기울기가 양수인 애가 4번 아니면 5번, 뭐 3, 4, 5번 중에 하나야. 3, 4, 5번. 그럼 여기서 3, 4, 5번의 차이는 이거지.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 얘는 다 똑같아.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얘는 다 똑같아. 그쵸? 그때 얘가 이 정도 돼야, 이 정도 기울어져 있냐, 이 정도 기울어져 있냐, 아니면 좀 더 완만하게 이 정도 기울어져 있냐, 이건데, 아직은 이 기울기가 커지면, 기울기가 작아지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지 아직 안 배워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 완만하고 경사진 이 상황을 통해서 달라지는 누구? X절편을 찾아주면 돼. X절편. 알겠어? 그럼 여러분들 y는 2x-4인데 x절편 구하면 얼마야? y에 0 집어넣으면 되죠? y에 0 넣으면 얼마? 2x는 4, x는 2. 그럼 여러분들 여기가 4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4면은 여기가 2겠지. 간격을 나눠보면은 이 정도 될 수 있잖아. 맞죠? 즉 이게 정답이라고? 좀 2,0 지나가는 거? 누구? 4번. 그쵸? 8번은 비본질적인 거라서 그냥 너네가 문제 바로 풀면 돼. 얘들아, 선생님 얘기 지금 잘 들어야 돼.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뭔 얘기냐면은 151페이지부터 154페이지까지 있지. 최대한 다 풀고 먼저 다 풀 사람은 검사 받고 가면 돼. 알겠어? 그냥 오늘 배운 부분 151페이지부터인가?